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여름 더위도 한포껏 깨고 해서 전시회장 풍경을 찍어보는 브이로그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라 잘 돌아다니는 편은 아닌데 실은 제 작품도 전시를 하게 되어서 즐겁게 갤러리로 가는 길입니다. 경복궁 옆에 있는 팔레드 서울이라는 갤러리인데 가는 길이 엄청 이쁩니다. 갤러리는 왠지 입장료를 내야 할 것 같고 뭔가 가기 무거운 분위기가 든다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무료 전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덥거나 할 때 그림을 보면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죠. 매년 다양한 분의 작가님들과 그룹전을 하고 있는데 벌써 7회가 되었네요. 갤러리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그림을 시작으로 관람하시는 게 동선이 좋습니다. 저처럼 엉덩이가 무거워서 밖에 돌아다니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전시 함께하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개를 이용해서 섬세한 나비를 그려내고 있는 박현정 작가님 작품이고 도자기 위에 코발트 알료를 그려는 김영주 작가님의 도자기 작품입니다. 작업만큼이나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네. 김영주 작가님 작품이었고요. 옆으로 돌아가면 이수철 작가님의 사진 작품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몇 겹씩 겹쳐서 약간 희미하고 아련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꽃 사진도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자, 옆으로 또 돌아가면 정은선 작가님의 꽃 그림인데 이 작가님은 암투병으로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분이시네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길 바라고요. 옆에 보시면 조미영 작가님의 깃털 시리즈가 있습니다. 하늘하늘 거리는 깃털을 이용해서 멋진 동양화의 여운이 풍기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옆으로 보시면 부산에 진짜 작업 열심히 하시는 박민경 작가님의 타페스트리 작품이 있습니다. 전시장에 딱 들어서면 이 강렬한 빨간색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죠. 또 옆에 보시면 카르멘이라는 호주 작가분이신데 한국에서 동양화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또 명물인 코알라를 이쁘게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갤러리 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역시 카르멘 작가님의 도자기 작품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무척 앙증맞은 고양이 시리즈 작품인데요. 특별히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혹시 관람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서 작품을 손대지 말고 눈으로만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귀여운 고양이 시리즈입니다. 팔레드 서울의 갤러리에는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밖에 풍경도 살랑살랑 거리는 바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봉식 작가님 작품인데 경상도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아주 멋지고 잘생기신 작가님이십니다. 원래 조소 전공하신 분이라서 지금 보이시는 작품은 치즈와 계란 후라이를 그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고 장남혁 선생님의 볼관귀이자 관이 단지 바라볼 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층 더 올라가시면 2층에도 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멋진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저희 작품은 김연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바느질 그리고 천 등을 이용해서 캔버스 위에 멋진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조수정 작가님의 꽃 작품들입니다.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느낌을 종교적인 영감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멋진 분이시죠.
이번에 꽃그림도 참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박경기 작가님의 화려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섬세한 작업과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금박과 금체를 이용해서 조명을 받으면 진짜 멋지게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 옆에는 김혜원 작가님의 아주 정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의 사진 작품들이 세 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딱 봐도 디자인적인 느낌이 아주 강한 작품들이죠. 크리스 로 작가님의 사운드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로 표현한 아주 멋진 작품들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함께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인간의 감정과 관계 등을 표현하고 있는 임상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작품은 불꽃놀이 시리즈인데 화려한 그런 분위기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그 옆에는 김지은 작가님의 멋진 드로잉과 작품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금박을 이용해서 멋진 꽃을 그려내고 있고 바느질을 이용해서 종이 위에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는 또 김수민 작가님의 멋진 주얼리 작품들이 있는데요. 예, 자세히 보시면 정말 화려하고 디테일이 엄청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조명까지 아주 멋지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몽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그 옆에는 또 차경희 작가님의 사진 3점이 있습니다. 아주 서정적이고 멋진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죠. 저 옆에는 이다겸 작가님의 꽃을 그린 이미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손으로 아주 디테일한 엄청난 노력을 들인 그런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 큰 작품은 한 달, 몇 달 정도 걸리기도 한다네요. 자, 옆으로 이동하면 정건영 작가님의 모니나 작품이 있습니다. 멋진 대나무와 난초 꽃들을 그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백의 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제일 마지막으로 김용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원래 건축 하시는 분이라서 건축에 관한 드로잉과 메시지를 전시를 해 주셨습니다. 팔레드 서울에서 제7회 골목전 전시를 하고 있고 8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에만 이렇게 조미 쑤신 분이시라면 가끔 이렇게 갤러리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